남자들은 성형 많이 하나 봐요? 좋아한다고 당당히 나설 수 없는 마음을 당신이 아니라 아냐고요! 땀나도 이쁘다. 그러니까 목욕탕에서 먼저 연습을 해봐. 근데 너 꼭 노래를 해야 되겠지? 그럼 가수가 노래를 해야지. 장난해? 아니 그냥 내 말은 네가 할 수 있는 걸 하라고. 하고 싶은 걸 다 하면 그게 신이지 사람이냐? 뭐? 우리 아빠가 한 말이야.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대. 인간은 그냥 할 수 있는 거를 할 뿐이라고. 이 차 가짜예요? 제니씨, 제니씨 거야. 빨리 받아. 여보세요? 에? 정민이 가요? 어? 병원을 왜 가? 정민이가 자살하려고 약을 먹었대요. 정신 차려. 오늘 첫 방송이야.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?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딨어요? 위 세척할 때까지만 해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.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. 다 소화됐단 얘기죠. 수면제 30알이면 웬만한 사람 치사량 아닙니까? 아니, 그럼 지금 혼수 상태란 말입니까? 그냥 주무시고 계십니다. 아주 편안하게 숙면을 취하고 있어요. 의학적으로 설명은 안 되지만 정말 다행입니다. 30알이면 코끼리도 재우겠다. 뭐야 이거? 이런 것도 집에 배달돼? 가정용 사우나? 제니! 아니 너 왜 이렇게 전화가 안 돼? 오빠 전화 200번 했잖아. 아이 몰라. 뭐 먹을지 나 생각해놔. 어이구 리수진이 오랜만에 전화했네? 아, 수정이 그래 수정이. 이따 오빠랑 또 수영장에서. 실례? 수진아 오빠 지금 전화 왔거든? 이따 다시 볼게. 헤어지셨어요? 네? 아, 왜 벌써 헤어지셨어요? 사우나 기계 효과는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셔야죠. 살 빼고 그러는 건 싫다고 그러셨어요? 아니 너 살 빼면 오빠가 화낸다 그러셨어요? 그냥 차라리 뚱뚱해서 싫다고 물건이나 좀 팔아달라고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시지. 사랑하는데 왜? 사랑하는데 왜 헤어져 있다? 잠깐만요, 누구세요? 야! 아!
야, 어? 얘는 또 뭐야? 넌 또 뭐야? 아, 이것들이 한패거리구만. 잡아. 야! 이놈 새끼들. 니네 오늘 딱 뒤졌어. 거기 딱 기다려. 나 딱 걸렸어. 딱 바로 치고 갈 거야 지금. 괜찮아. 어? 고삐. 신고해. 아니면 이 돈 받고 조용히 입 닥치고 있던가. 너 오빠가 뭐라 그랬어? 어? 짧은 치마 입고 다니지 말라 했잖아. 이게 뭐야 이게. 머리 산발 들고 다치자 지금. 죄송합니다. 뭐 내가 늦게 왔으면 어쩔 뻔했어. 빨리 와. 의상 가져 빨리! 어? 괜히 도착했습니다. 예, 방금 2분 전입니다. 준비하세요. 아, 한 분이 뭐야? 시간 없지? 아, 이거 1분 전 불 들어왔어 지금. 알았어. 야, 이게 누구야? 한상준이 아니야? 걘 뭐야? 컨셉이야? 에이, 상준아, 나는 컨셉이 좀 안 좋다. 아, 한 피드 빨리! 됐어. 어차피 노래를 쓴 걸 거니까.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야. 쟤는 네가 누군지 확실하게 보여줘. 저런 것들한테 질 수 없잖아. 네. 잘할 수 있지? 그래. 난 쟤는 믿어. 어떤 상황이 와도 쟤는 아예 여관을 가세요. 예. 아, 빨리 안 올라가지 말. 그래 쟤는. 둘이 절대 사귀는 거 아니다. 그럼 먼저 제니를 만나보시죠. 마리아. 한데? 와, 잘한다. 우리한테 컨셉이 뭐냐고 물어봤지? 우리 컨셉이 노래야. 너희들은 뭐니? 딸기 은이?
그래도 땀은 잘 났나. 모델 교체로 인한 제품의 컨셉 및 마케팅의 변화가 아버지 꽁대터 분위기 되게 이상하다. 근데 가슴은 만지면 약간 티는 나. 여기는 좀. 여기도 좀. 노래 불러드릴까요? 지금 일하자는 얘기야? 내가 다 하는데 뭘 야동도 보면서. 지금 뭐 하자는 거야? 어떤 스타일이 좋아요? 간호사, 여고생, 여비서. 뭐? 간호사? 오케이, 다 그렇게 얘기해. 그럼 간호사로. 제니 문 좀 열어봐. 어? 이거 아니야, 이거 아니야. 처음이라서 그래요. 그게 도움이 될 거예요. 이거 어떻게? 찢을까? 이거 봐, 다 알면서. 그 머리에 써도 돼요.
이 문양이 소원을 이루어주네요. 들은 성형 많이 하나 봐요? 좋아한다고 당당히 나설 수 없는 마음을 당신이 아니라 아냐고요! 이거 본인이 만든 거 맞아요? 네. 이 노래 만들 때 어떤 상징이나 메타포를 생각하고 만들었어요? 그냥 별 쳐다보면서 만들었는데. 그렇구나. 뭐해요? 또 야동 봤구나? 어제 일 말이야. 우리 없던 일로 하자. 지난밤 일은 좀 나가줄래? 나 야동 마주 봐야 되거든.